1분 정도 있다 그래서 그 표정 관리 어떻게 해야 되나? 문득 말했습니다. 유정주 노정열의 케이 하드씨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고민이 있어요, 유연님. 제가 고민도 해요? 그럼요. 아, 네. 그 성격이 다른 두 개의 프로그램이 들어왔어요. 아, 노정열 씨한테요? 씨 섭외가 예. 어디로 잠깐 여기 잠깐 저한테 오빠예요 아니면 동생인가? 몇 년생이시죠? 연년생이요. 연년생이에요? 잠깐, 저 연년생이다. 띠로 저는 띠, 허리띠. 허리띠. 네. 아, 허리띠는 좀 어려운데 처음인데 내가 좀 아는 도사님들한테 저 아무튼 50갓 넘었어요. 네. 아, 그래요? 근데 그 뭐 고민해. 양쪽 딱 걸쳐 놔요. 양다리? 한 프로그램이 어떻게 될지도 누가 알겠어. 어디서 많이 듣던 버전인데 이분 농담하시는 것 같아. 아니, 양다리. 진짜로. 양다리 딱 걸쳐. 아, 그리고 아까 오빠 찾는 거 보니까 누구 그. 아, 오빠, 그러니까 내가 알기로는 오빠인 것 같은데 오빠 양다리 딱 지금 뭐 하는 거니? 7년생이다 나 돼지띠, 돼지띠 들어왔네. 좋은 기운 들어왔네. 두 개 다 제 얼굴빛을 보시는 것 같아요 지금. 네. 두 개 딱 양다리 걸쳐놓고 할 수 있으면 문어다리도 걸치고. 에이, 진짜 누구 닮아간. 아, 근데 왜 누가 뭐라 해요? 사람 세상 각박해. 도대체 왜 그러는 거예요? 살려고 하는데. 네. 자, 이분을 모시겠습니다. 네. 사람이 높은 세상과 또 사람을 높이는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맹활약을 하시는 우리의 추추.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님을 오늘 특별히 모셨습니다. 여러분 박수로 환영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팬입니다. 환영합니다. 두 분이 수준이 비슷하시다. 빨리 보험 드세요. 아, 그래요? 세상 어떻게 돌아갈지 모르니까 저한테 그래. 보험 드세요. 네. 아니면 주장군은... 이재명 후보한테 들든가. 그러니까. 확실하게 좀 드세요. 똑같은 말을 이렇게 고급스럽게 하지. 이게 수준 차이냐 그러나. 네. 우리가 문화예술 쪽 하다 보니까 제가 유정주 의원님하고 비슷해졌고 추 전 장관님 말씀에 따르면 둘이 수준이 비슷하다. 네. 모든 건 저부터 시작했네요. 네. 아무튼 추다르크 네, 추장군의 별명으로 우리가 답답해했던 그 사법개혁, 검찰개혁에 대해서 일정 정도 이상의 성과를 내신 우리의 추다르크, 추미애 전 법무장관님 정말 온몸으로 환영합니다. 네. 벌써 이제 디데이 42일밖에 안 남았어요, 장관님. 네, 저는 막 인천에서 달려오는 길이에요. 네. 사회대전환위원회 인천위원회 출범을 전국 최초로 하고 많이 모였어요. 생방으로 아주, 봤습니다. 아주 뜨거웠습니다. 네. 요즘도 계속 바쁘게 열심히 뛰고 네. 계십니다. 네. 추추 트레인이 네. 이렇게 움직여야 우리 개혁의 기관차가 힘을 얻어서 네. 이재명 대통령도 되시고 네. 또 우리 추미애 전 장관님도 큰 역할을 하실 것 같습니다. 네. 네. 일단 저희가 핫이슈인데 문화예술 쪽 주제로 다루는 토크쇼고요. 우리 추 전 장관님께 안 여쭤볼 수가 없어서 7시간 45분 가까이 우리 서울의 소리 이명수 기자와 김건희 씨가 무려 6개월간에 걸쳐서 그렇게 통화를 한 내용이 MBC로는 한 15분밖에 안 나갔지만 유튜브 채널 통해서는 꽤 나갔습니다. 네. 우리 전 장관님 어떻게 들으셨는지요? 쭉 들었는데요. 물론 여러 개의 그 위험한 말들이 많이 있었는데 여태까지는 저는 줄리 의혹 뭐 이런 것들이 사생활이어서 관심을 갖자 했던 게 아니고요. 라마다 르네상스 호텔 삼부톡은 조남욱 회장을 중심으로 해서 예. 검사들을 소개받고 검사들과 어떤 이 부를 누리는데 이용도 하고 또 법적 문제가 생기면 검사들 백으로 네. 무마도 하고 그런데 시장에서 놀았던 대로 예. 그냥 놀던 건 뭐 그렇다 치는데 이게 이 국가 권력을 넘보잖아요. 네. 같은 수법을 가지고. 그래서 이거 굉장히 문제가 심각하다. 법치를 파괴하고 이 공정과 상식을 무너뜨리고 네. 또 그걸 다스려야 될 검사들은 이 눈치를 보고 있고 네. 수사를 하지도 않고. 그래서 굉장히 심각하다라고 봤는데 녹취를 다 들어보니 그 문제가 아니고요. 네. 이 제2의 최순실보다 더 수단이 간교한 이건 직접
무속인 그 자체인 거예요. 그래서 주변에 큰일 났다. 네. 네. 윤석열 네. 그 후보를 움직이는 게 김건이다라는 말까지 나오는 것에 네. 대해서 네. 동의를 하시나요? 그 동의를 하죠. 네, 네. 왜냐하면 약간 그 느낌은 그 전에도 가지고 있었어요. 네. 전화로 보면 계속 네. 우리는 네. 우리는 네. 표현을 쓰거든요. 내가 조국을 내가라는 거. 내가 내가 권력을 잡으면 네. 네. 맞아요. 가만 안 둔다. 다 잡아 놓는다. 네. 무서운 말. 알아서 긴다. 검찰들이 알아서 한다. 경찰들이 네네. 알아서 한다는 얘기가 나왔죠. 그렇죠. 그런 걸 농단이라고 하잖아요. 사실 그죠. 네. 사생활 문제로 뭐 이슈가 돼서 걸크러시다 뭐 이런 말까지 나오는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이제 말씀하신 대로 이 중범죄에 해당될 수 있는 꼭지들이 몇 개가 있어요. 근데 저희가 좀 시선을 돌려서 그쪽에 좀 더 포커싱을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오늘도 그. 그 무죄가 나왔잖아요. 아, 최은선 장모의 네. 요양병원에 네. 대해서 23억 가까운 부정 수급이면 사실 국세 혈세가 낭비가 된 건데도 그 윤강렬이라는 부장 판사를 위시한 서울고법 형사 5부에서 1심에서 3년 나온 것도 우리 국민들 눈높이에서는 너무 약하다 그랬었는데 이걸 무죄를 때려버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정도면 사법부가 거의 내놓고 국민을 해볼 테면 해봐라는지 무시한 건지 모르겠어요. 그런 거예요. 그래? 사법 적폐예요. 그러니까 논리가 뭐냐 하면 예. 다른 공범들은 이미 다 복역을 하고 나왔거든요. 네. 네. 그런데 돈을 대고 또 그 아들을 병원 사무장으로 만들어가지고 사실은 주범인데 예. 주범은 돈을 빌려줬다. 대차관계다 하고 빼주는 거죠. 그렇게 네. 그러니까 굉장히 늘 보아오던 수법이에요. 늘 어떤 동업자가 있고 그렇지. 그가 주체다. 네. 네. 주체로 보인다. 그러면서 무죄를 주는. 그러니까 언제까지 이 기득권이 네. 이 검찰의 기득권이 자신들 마음대로 누구는 들여보내고 누구는 밖으로 내보내고 그러니까 쥐어짜고 예, 펴주고 네. 하는 것을 할 수 있을까? 어느 정도의 기득권을 가지면 그런 세상 이 지금 계속되고 있잖아요. 그런 무서운 생각이 많이 듭니다. 만약 정권을 잡으면 그걸 직접 목격도 많이 하셨죠. 그럼요.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어떤 재벌 권력을 결탁해가지고 봐준다든지 그거 그냥 자본 권력 아래에서 놀았던 거예요. 그런데 이게 검찰 권력 가지고 이제 최고의 국가 권력까지 네. 쥐게 되면은 거의 다 넘어가 버리는 거죠. 그러면 다시는 민주주의를 회복하기가 어려운 거죠. 사실 법무부 장관으로 그 1년여 재임하시면서 이 검찰개혁, 법무개혁을 하시려고 온갖 화살을 맞으시면서 했는데 돌이켜보면 그 당시에 윤석열 검찰이 왜 그렇게 움직였고 결국엔 추미애가 옳았다는 것이 지금 하나하나 드러나고 있는데 7시간 내용에 보면 저는 가장 충격적인 게 한동훈 얘기를 하는데 제보할 거 있으면 나한테 줘? 절대로 얘기하면 안 돼. 내가 그거 알아서 해볼게. 이게 농단이거든요. 농단. 어떻게 사인이 남편이 공인인 거죠. 그죠? 어떻게 검사장급 검사랑 그렇게 수개월간 통화에 카톡에 여전히 비번은 안 풀리고 있고 이게 풀리면 뭐 아킬레스건 정도가 아니라 얼마만큼 농단을 일삼아왔는지 맞아요. 드러나겠죠. 네. 그러니까 그때 그것도 이제 징계 의결하기 전에 이제 그 징계를 하려면 근거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전 단계가 감찰이거든요. 그러니까 감찰 과정에서 드러난 거예요. 그래서 징계 의결서에 포함이 돼서 저도 이 사인을 하면서 알게 됐죠. 그런데 이미 이제 그 징계 의결서가 이제 그 방송을 통해서 그 다른 매체를 통해서 보도가 됐어요. 네. 된 이후에 제가 이 장관 그만두고 난 후에 이제 SNS로 한동훈의 그 비번도 감추고 있고 그다음에 이 고발 사주가 그다음에 폭로가 됐잖아요. 네. 그런데 부정하잖아요. 그러면 이 검은 공작과 디연 고발 사주 그 무렵에 왜 부산에 내려가 있는 한동훈하고 예. 이 김건희 사이에 카톡이 300몇 회 이상 예. 주고받아졌느냐 의문을 제기했어요. 결국은 그것을 기획한 사람으로서 한동훈도 무관할 수 없지 않겠느냐 의혹 제기를
당연히 할만하지요. 예. 그런데 한동훈이 저를 고발을 했어요. 적반하장이라고. 네. 진짜 적반하장으로. 네. 그런데 이번에 뭐라고 하냐면 본인이 그 이후에는 한 번도 김건희 씨하고 접촉한 적이 없다 그랬어요. 그 말이 제일 웃겨. 네. 그럼 그 전에 한 건 그 전에 다 했어. 야, 실토를 한 건데. 그런데 문제는 네. 김건희 마저도 몰래 하라. 넌 누구한테 절대 말하면 안 돼. 그리고 대리인 번호를 알려주마. 그렇지. 그쪽으로 해. 네. 그러니까 제3자를 통해서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동훈 말하고 똑같아. 직접 안 했다니까. 그러니까 그 전에 했다? 간접적으로는 했다? 중요한, 네. 중요한 채널이고 네. 마크 실세 비선 실세 역할을 했다는 것을 자임을 한 겁니다. 네. 그러면서 다 맞아 떨어지는데. 그러면서 김건희 씨는 이러잖아요. 내 남편은 바보야. 국민도 바보야. 내 남편은 내가 안 챙겨주면 못해. 네. 그러면서 조국 사건에 대해서도 가만히 있었으면 금방 끝날 거를. 네. 그렇게 구속까지는 안 하려고 했지. 네. 그게 주어가 자기가. 네. 그러면 그게 다 자기가 한 거예요. 정치적인 악감정 내지는 네. 사감을 갖고 했다는 얘기를 실토해버린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네. 검찰 수사마저도 조국 사건을 위시해서 네. 다 주무를 수 있다. 그러니까 남편은 현직 총장도 아니에요. 물러났어요. 그런데 남편의 과거 부하 검사를 고위급 검사를 통해서 네. 나한테 전달하면 대리인 경유해서 그쪽으로 다 전할 수 있어. 나한테 얘기해. 근데 너 절대 비밀이야. 지금도 나는 검찰을 주무를 수 있다. 그런데 이분이 정말로 대통령 부인이 되면 대통령은 얼굴 마담이고 대통령 권력자는 자기 자신인 거예요. 그리고 주변에 검찰들이 정치를 하게 되겠죠. 그리고 그 주변에 위에 도사들이 네, 있고요. 도사들도 네, 있고요. 법사들이 있고요. 네. 그 장관님 검사 판사들이 적폐처럼 판치는 것도 지금 분노스럽고 네. 우리가 판을 바꿔야 되는데 네. 검사 판사 위에 법사 도사들이 지금 판치고 그러니까 있어요. 그러니까 주권 재민이 아니고 사건 재민 사자들이 지금 아니 그 주권이 네. 재무 무당문자 네. 무속문자 네. 이게 웃을 일이 아니더라고요 지금 네. 드러나고 있는 실체가 네. 근데 이거는 저희는 그렇게 생각을 하지만 국민들은 이걸 그러니까 뭐가 더 중요한지 사실은 모르게 언론들이 이렇게 그렇죠. 다른 식으로 이제 그 어떻게 물타기를 좀 하잖아요. 그러니까 뭐 도이치모터스 같은 주가 조작이든 어제 그 장모 사건이든 그리고 사실은 간 적이 없다고 했는데 패키지 여행 갔다. 근데 출입국 그거는 지워져 네. 있고. 예, 아니 지워지진 않았어요. 지워지진 않았어요. 네, 그러니까 오늘 박범계 장관이 예. 국회에서 말씀을 예. 하셨는데 사실은. 이 야바위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개명 전 이름이 김명신인데 그 김명신 이름으로 조회를 하지 않고 명신으로 조회한 거예요. 그리고 개명 후에 이름 김건희로 조회했던 거예요. 김건희로 한번 넣어보니까 안 나와요. 그러니 또 명신으로 조회를 했더니 또 안 나오죠. 예. 그러니까 없다 이런 식으로 회신을 해준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도 소송 사기인 거예요. 그러네요. 애초에 네. 이름 김명신 넣었어야 되는 건데. 네. 근데 뭐 출입국 뒤져봐 나요. 뭐 안 나올 거야라고 처음에 했다가 전화 통화에서는 나야 좋지. 뭔가 패키지 간 거야. 뭐 이제 이런 식으로 말을 네. 많이. 그래서 그 고소했던 정대택 씨가 네. 증명을 못해서 네. 계속 그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는데 국회에서 국감 증인으로 채택됐는데. 그 녹취 들어보니 그것도 우리가 취소했어 그러는 거죠. 그리고 국회 국감 증인으로 채택된 것도 거기에 포커싱이 지금 안 되고 있어. 그러니까요. 우리가 네. 더 지금 소리를 내야 되고. 그 김건희라는 어떤 한 사람을 하나의 캐릭터화 시켜서 되게 재미있어 하고 있거든요. 네. 이게 얼마나 심각한 문제이고 얼마나 거짓말을 많이 했는지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초점을 못 맞추고 있는 이 상황. 그래서 지지율의 영향까지도 또 입혔다라는 말까지 나오는 지금의 그 지지율 추이에 대해서는 그래서 어떻게 평가하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지금은 이제 그 여러 개가 막 쏟아져 나오니까 지금 유 의원님 말씀처럼 그냥 어느 캐릭터로 소비하려고 하는 거지만 이제 조금 더 생각해 보면 이제 언론도 좀 창피하거든요. 사실은 네. 네. 그러니까 이런 말 하잖아요.
우리가 마음만 먹으면 언론 플레이하면 다 무효화돼 이렇게 얘기하잖아. 무효화. 그러니까 그게 이슈가 안 된다는 얘기도 아니고 있는 걸 없어져. 없애버린다. 이 세상에서 싹 지워버릴 수 있다 이런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실제 일어난 사건과 하나씩 보면 결국은 국민 피해잖아요. 오늘 어제 이제 장모에 대한 그 무죄만 하더라도 대법원도 남아 있는 것이고 결국은 내가 낸 혈세를 횡령했는데 그걸 20몇억이 아니고 대통령의 장모다 그러면 이건 수천억을 해먹을 수 있는 거예요. 네, 그러면 공정과 내 기회를 다 뺏어갈 수 있다 하면 내 문제로 되는 거예요. 그럼 분노 게이지가 올라가겠죠. 그래서 조금 시간이 걸린다 뿐이지 이제 여러 가지가 한꺼번에 너무 많이 쏟아지니까 사건이 사건을 덮고 네, 그래서 이게 구분이 안 돼요. 그러니까 약간 악에 대해서 분노가 일어나야 되는데 그냥 약간 스토리텔링 비슷하게 아, 그랬어? 이렇게 돼 있어. 약간 마비돼 있는 거죠. 그러니까 수박에 있는 겉모습만 그냥 사람들이 보고 재미있어 하고 피곤해하기 싫어하고 좀 그런 게 있는데 굉장히 중대한 문제이죠. 자, 법조 전문가이시기 때문에 최순실은 사후 발각, 김건희는 사전 발각이 됐는데 일종의 자백을 한 셈인데 자백한다고 죄가 없어집니까 장관님? 아니죠. 국정농단 미수죄 같은데 지금. 국민들이 단죄를 해야 되기 때문에. 미수에 그치도록 해야겠죠. 지금이 굉장히 위기잖아요. 그러니까 그 미래로 제대로 전환을 해야 되는데 이재명 후보는 우리 사회의 문제점이 양극화 불평등이 심각해서 미래로 준비하는데 이 기회가 골고루 안 갈 수 있는 위기가 있다. 그래서 대전환을 정의롭게 하겠다. 위원장이시고. 전환적 정의를 찾겠다. 그렇게 전국을 다니면서 이 주말마다 메타버스 하면서 이 국민들을 접촉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관심이 안 가고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이 김건희, 윤석열 이 부분은 잘못하면 그냥 과거로 끌고 가는 거죠. 그러니까 국가의 재앙, 재난에 대해서 무속적인 입장에서 과학적으로 진단하고 합리적으로 처방을 찾으려고 노력하지 않고 과연 그런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그러면 당신의 운세로 봐서 원래 그런 재앙이 없다. 이런 식으로 3년 더 하라. 이런 식으로 국가의 국사를 대처한다 그러면 안 되지 않겠어요. 심지어 왕자를 토론회 때 쓰고 나온 사람은 저는 코미디인 줄 알았더니 그것도 동네 분들이 해줬다는데 뭐 믿으시면 거짓말이었던 거죠. 동네 할머니가 아니었던 것이고 그렇죠. 어떤 도사 그리고 도사랑 삶이 무엇인가 이렇게 하는 거를 좋아하신다니까 신천지 법무행정 정확히 하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안 한 이유 중에 하나로 지금 밝혀지는 것이 맞습니다. 같은 영매끼리 그걸 왜 건드냐. 이것이 사실로 드러나면서 농담이 아니라 선제 타격 할까요 말까요. 중국과 미국 중에 누구 선택할까요도 혹시 이 무당들한테 무속인들한테 물어보고 할까 봐. 그러고도 남을 것 같아요. 아니, 처음엔 이제 장난으로 시작했다가 그동안의 행보를 보니까 요소요소마다 이 도사 법사들한테 의뢰해서 그것대로 한 것이 드러나고 있기 때문에 국민들이 조금 현명하게 끊어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때는 그 신천지에서 주로 환자들이 생겼잖아요. 확진자들이. 그러면 명단을 빨리 주면은 그 사람들의 동선을 파악해서 어디를 다녔는지 파악해보겠다. 방역당국이 요구를 했더니 신천지가 명단을 제대로 안 내주는 거예요. 그래서 대구시장도 고발을 하고 발을 동동 구르고 그래서 경찰이 이제 이 압수수색 영장 이거는 구속영장하고 달라요. 다르죠. 그러니까 명단에 대해서 사람에 대해서가 아니라 그 명단을 받아보자. 명단을 좀 내놔라 이거예요. 그랬더니 국힘당 쪽에서 신도가 숨어버린다. 오히려 영장을 그러면, 치면은 그러니까 구속영장이 아니니까 숨을 이유도 없는 거고요. 말이 안 되는 거였군요. 또 신천지 전도 방식이 뭐냐 하면 그 본부 집회도 있는 거지만 또 신도를 교세를 확장하기 위해서 전도를 하기 위해서 다른 기성교회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들어가서 또 신도를 빼오기도 해요. 맞습니다. 그러면 늘 다른 신도를 다른 교회에 가서 접촉을 하니까 확산이 더 빠른 거죠. 그래서 신도 명단 확보가 절대적이고 필수적이었어요. 근데 이걸 못하게
장관이 지시한 걸 부하인 검찰총장이 거부한 것이죠. 그분은 입장이 다르던데요. 네. 아, 저는 법무부 장관의 부하가 아닙니다. 이러던데. 건진 법사의 부하입니다. 그렇구나. 네. 법사 도사의 부하구나. 네, 네, 네. 내가 법사 도사가 아니고 네, 그때 모르셨네요. 장관이어서 그때 몰랐어. 그때 어떻게 다 나한테 보고가 올라왔냐면 네. 그때 누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아, 장관님 큰일 났어요. 왜 한 달 후면 총선인데. 악영향 끼칠까 봐. 아니 악영향도 아니에요. 네. 방역을 실패해야 되는데 그리고 실패해서 집권당이 참패를 해야 되는데 충분히 그러던 왜 검찰이 검찰이 그 국민 시선을 돌리느냐. 그냥 방역 실패하게 놔둬야 되는데 그렇게 얘기를 했다 그래서 제가 아이 설마. 근데 그걸 구두 보고니까 뭐라고 할 수도 없는 거예요. 그 증거가 없으니까. 그래서 한번 두고 보지 뭐 그랬는데 실제 정말 끔찍한 얘기네요. 실제 영장을 두 번이나 연속 네. 기각을 해요. 저는 검찰공화국 이 도사공화국에서 그냥 조금 다른 말인데 문화예술인들이 글을 쓰고 노래를 부르고 영화를 만들고 위축되죠. 이명박 시절에 아니요, 그 정치를 하고 모든 것이 끔찍합니다. 그에 비해서 경기도지사에서 권한으로 신천지 그렇죠. 쳐들어갔죠. 그렇죠. 경기도지사 이재명은 그죠? 네, 네. 극명한 대비입니다. 사실 그렇죠. 네. 가장 힘들었을 것 같아요. 지금 돌이켜 보면 장관님께서 네, 네. 그래서 그래도 재직시 그래도 가장 힘들었다. 뭐 이런 거 하나 말씀해 주실 수 있으세요? 하나가 아니라 열댓 개. 그러면 오늘 집안에 기자들 뻗치고 있는 거 보세요. 그리고 다 힘들었죠. 네. 그런데 이제 근데 어디서 그런 에너지가 나오셨어요? 밀고 불어 붙이는 솔직히 욕도 많이 드셨잖아요. 아니 일부 언론과 일부 국민들이지 정상적인 국민들은 다 응원했어요. 응원은 했지만 네. 네, 맞아요. 그게 사실은 이 장관이 사상 초유의 임기가 보장된 검찰총장을 이 징계 청구를 한다는 것은 근거 없이 못하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그걸 사적 감정을 가지고 몰아내기 위해서 그런다라고 언론이 오해하게 만든 예, 뭐 모든 언론이 집중포화를 때리니까 네 그게 힘들었죠. 그 내내 네. 말이 안 되는 게 갈등이 아니거든요. 항명인 네. 거지. 네. 근데 계속 갈등을 모으니까 추인 갈등이니 뭐니 해가지고 민주당 의원님들 중에도 중진 몇 분이 거기에 또 넘어가고 또 넘어가서 네. 그런데 그 넘어가서 등 뒤에 칼을 꽂으면 그걸 조중동 언론이 더 키우는 거죠. 맞습니다. 힘 얻어가지고. 내부에서도 신뢰를 안 갖고 있다. 이런 식으로. 네. 모두의 적을 만드는 네. 거는 그들에게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니죠. 그래서 지금도 그 민주당이 이제 한 42일 남은 데서 뭐 향후에 2년 뒤에 국회의원 총선거를 우리가 어떻게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모두 다 모든 것을 걸고 예. 싸워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득권하고 싸워야 되는 거예요. 지금 그 기득권 꼭대기에 이 주술이 있다는 것이 더 심각한 거잖아요. 네. 그 도사님 한번 만나보고 싶어요. 아니에요. 애초에 족 장관 도대체 어떤 분이세요? 가족들이 그렇게 당하는 걸 보고 어떤 누가 카드를 받았겠어요. 사실 추 장관님이 모든 걸 다 걸고 화살을 맞을 각오하고 그렇게 버텨주시고 해주신 거라서 돌이켜보면 우리 국민들이 보기에 그 검찰개혁 법무개혁 조국 장관과 우리 추미애 장관님의 희생 없이는 여기까지 오지도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대선에서 우리 많은 깨어있는 시민들이 사법부 판사가 지금 보란듯이 그렇게 뒤집어 놓잖아요. 거의 옛날 나향욱 교육부 그 고위직이 국민을 개돼지라고 했던 맞나요. 그 머리 상태랑 맞나요. 지금 일부 네. 판검사들의 상태가 똑같아요. 네. 그리고 김건희가 그렇죠. 바보라고 하는 것도 똑같고. 네네. 그리고 이걸 국민들이 잘 잊어버릴 수 있는다라고 자신을 하고 있어요. 그렇지. 그러니까 아까 그 손바닥 왕자를 기자가 걱정을 해주니까 걱정하지 마. 그거 하루 이슈도 안 돼. 네. 그렇게 오만할 수가 있어요. 근데 그런 말투에서 그게 캐릭터가 되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제 그쪽으로 포커싱을 하면 안 될 것 같고 정말 그 안에 이제 뿌리 깊게 박혀 있는 이 모순된 그 말들 이런 것들을 저희가 민주당이 찾아내서
집요하게 따라가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계속 처음에 제가 흉내를 낸 것도 그런 캐릭터 이제 흉내 내지 말고 불편하시셨죠? 그 안에 예, 숨어 있는 것들 예, 우리 PD님이 해야 될 것 같아요. 추미애 전 장관님 혹은 전 의원 해야 되는데 일부러 추미애 국회의원이라고 했어요. 현직 이상으로 더 해주시고 이런 마음을 담아서 네. 우리가 최민희 전 의원도 우리 진보 유튜버들은 그냥 일부러 전자 빼요. 네. 그 이유가 다 있다고 제가 설명 한번 드렸거든요. 아, 네. 지금 현직 의원들보다 스피커 역할을 네. 더 잘하셨고 네. 현직 의원들 중에 혹시 윤동열이 되면 어때? 내가 선명 야당으로서 인기 끌고 스타 정치인 돼서 몇 선 더 하면 되지? 이런 생각이 혹시라도 있다면 정말 위기고 큰일입니다.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아니 그게 뭐 개개인이 국회의원을 더 하느냐 마느냐 이 문제가 아니고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나라 잃었을 때 국권을 상실했을 때 위정자들이 판단을 잘 못했어요. 특히 그 대원군하고 맞섰던 민비가 고종한테 늘 이렇게 백앳머리 기속말로 국가에 영향력을 미쳤잖아요. 그런데 민비의 머리를 지배하고 있는 사람이 바로 박창렬이라는 무당이었다는 거예요. 네. 근데 무당에게 계급장을 달아주고 무당을 궁안으로 불러들여가지고 무당을 언니라고 호칭을 하고 민비가 네. 그렇게 했더니 국가의 명운을 엉터리로 끌고 가버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주권을 상실했어요. 그러면 지금 우리가 5년 전에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국민들이 촛불을 들어서 이 국정농단한 이 최태민, 최순실. 최태민은 최순실을 통해서 그대로 지배를 했던 거죠. 박근혜 대통령을. 그런데 그 정권을 우리 국민 주권이 되찾아 놨는데 이걸 또다시 5년 만에 오히려 무속인 그 자체. 저는 김건희 씨가 그 본인 더 세다 뭐 내가 왜 무속인을 무당을 만나 그럴 필요가 뭐 있어 내가 무당한테 코치를 할 수 있는데 이런 식이면 본인이 그 자체라는 걸 자백한 거나 똑같아요. 그러면 이 무속인을 통한 지배가 가능한 민주주의 나라라는 건 있을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국권 상실 때의 위기로 다시 예. 나라를 몰아낼 수 있다라는 네. 그 끔찍함이 있어요. 설마 했고 네. 음모론으로 생각했더니 그게 아닌 거예요 지금. 그 밝혀졌는데도 불구하고 파장이 또 크지는 않은 게 그게 어떤 이유일까요? 그닥 그렇게 파장이 크지 않고 오히려 녹취록 파장이 커요. 되게 커요. 엄청 크니까 반영은 안 됐지만 이 기득권 언론도 다 들킨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동아일보 사설에 샤머니즘 레이디 안 된다고. 예, 예, 예. 샤머니즘 안 된다라고 했고 또 며칠 전 중앙일보도 무속과의 고리를 끊어야 된다. 중앙일보가 그런 사설을 내보낸 것, 동아일보가 오늘 그런 사설이 실린 것 역시 의미가 큰 거죠. 그리고 또 오늘 한 매체에 의하면 조국 사건에 있어서 결국은 조국 함정 파기 수사를 했던 것도 윤석열 후보자가 서아무개라는 역술가의 그 전화 통화에서 조국이 대통령 될 것 같니? 라고 물어보라고 김건희한테 라고 부탁을 한 것이 그 전화 음성으로 들렸다는 거예요. 네. 그러면 결국 그것은 어떤 역모를 꿈꿨다 하는 걸 알 수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그러니까 그 다음 해의 이 대규모 감염병이 생겨서 국민 생명이 경각에 달렸을 때도 이 검찰 사무를 국민적인 시선에서 보살펴야 될 책무가 있는 검찰총장이 내가 대통령 되는데 그 신천지 총회장을 수사를 해서 내가 국민 주목을 받아야 되는 거 아니냐 이건 내 생각인데 어떠세요? 라고 도사한테 건진 법사한테 물어봤고 건진 법사는 이만희 총회장도 하나의 영맨이 부드럽게 하세요. 손에 피 묻히지 마세요. 해서 장관 지시를 거절했다. 그러니까 다 퍼즐 맞추기 식으로 정말 역모를 꿈꿨구나. 이런 게 보이잖아요. 네. 그래서 이건 정말 이번 선거는 역대 볼 수 없는 굉장히 특이한 선거면서 기득권과의 전면전이면서
그 기득권이 침묵하고 있는 이유가 바로 전면전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 그것이 역술에 휩싸이든 실력이 되든 안 되든 상관없다 하는 네. 것을 그들이 집요하게 보이는 거니까 네. 우리 민주 시민들이 다시 전열을 가다듬고 이 민주주의에 대한 도전을 막아내기 위해서 일치 단결해야 될 때인 것 같습니다. 근데 많은 국민들이 지금 시대가 너무 어려우니까 그걸 이렇게 받아들이는 나도 전 보고 나도 무서운 게 만나고 네. 그러는데 그게 뭐 이렇게 이렇게 아니 뭐 여기도 지금 계속 그렇게 네 그러니까 올라오는데 그러니까 그 이제 문제를 말하는 게 아닌 네, 거죠. 네, 네. 예. 가정사에 있어서 뭐 길흉화복을 예측하고 늘 그렇죠. 예측 불가능하니까 불확실한 시대니까 뭐 취업이 될 수 있겠는지 건강이 뭐 어떻게 했는지 이런 운세를 보는 거하고 다르죠. 이것은 국가 지도자로서는 어떤 통찰력을 가지고 국가 프로젝트를 완비해서 국민을 그렇게 끌고 가고 설득하고 해야 되는데 그것을 본인이 영역을 취하는 데 있어서 유리하냐 불리하냐 이 관점에서 무속에 의지해서 본다는 것은 굉장히 큰 위험성에 온 국민과 나라 운명을 빠뜨리는 거니까 차원이 다른 얘기죠. 네, 그래서 국권을 상실했을 때의 네. 그 민비가 빠졌던 무당 얘기를 쉽게 이해하시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마이크 쪽으로 장관님 조금만 더 오시고 네. 그래서 이준석 대표의 말이 참 시사하고 저지른 게 그런 게 그러니까 평가절하 시켜 그러니까 평가를 물타기 하면 예, 평가절하 하는데 신문에 오늘의 운세 보잖아요. 어떻게 그것과 그것이 같습니까? 네. 공권력을 무당의 힘을 빌어서 결정하는 것과 개인이 취미 혹은 자질구레한 그냥 일상으로 신문의 운세 보는 것과 같은 것으로 치부해서 물타기를 하고 이준석 대표는 같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아니 그러니까 민비 옆에 붙어있던 사람들이 아마 똑같을 수 있는 기득권 그때 기득권일 것 같고요. 만약에 그렇게 해서 이제 국권을 상실한다 하더라도 또 기득권 편에 충성하고 있으면서 뭐 불안할 게 없는 거예요. 그러나 그런 기득권 때문에 기회를 박탈하고 공정과 상식이 무너지면 이 우리 미래 세대의 그 암울해진다라는 그런 불길함을 우리는 알고 있기 때문에 네. 전체의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는 제대로 무속에 의존하면 안 되고 제대로 된 지도자를 뽑아야 된다 하는 걸 너무 잘 알죠. 이준석 네. 이준석 당대표는 아닌 제가 조금 더 저는 네. 다른 생각이에요. 아닌 걸 아는 사람이에요. 같지 않다는 걸. 오늘의 운세와 오늘의 운세와 무속인으로 이 국론을 얘기하고 이걸 지배하고 뭐 이런 통치하고 이게 네. 다르다는 걸 너무나 잘 아는 사람인데 네. 마치 같은 것처럼 치부하면서 물타기를 하는 것이 훨씬 그 국민들의 수준을 무엇으로 보는 것인가. 어느 경우든 그게 더 괘씸한 그렇습니다. 것이죠. 끊어내야 네. 되고요. 그러면 그 김건희 씨하고 똑같이 국민을 바보로 안다 하는 걸 자백하는 거나요? 예. 네. 그, 일종의 그 말 스킬 네, 말장난으로 네, 그런 거죠. 토론회 등을 통해서 커왔거든요. 이준석 본인은 그게 장점이라 생각하지만 본질 핵심에서 벗어난 말 기술로 볼까요? 이렇게 돌려치기 해왔다는 것을 국민들은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잘 반영되길 바라고 이제는 우리 얘기 좀 그런데 이준석 대표가 참 딱하네요. 캐비넷 한번 열겠다고 얼음장 났더니 네. 그렇게 그냥 너무 심하게 깨갱했습니다. 마사지를 해주네 그죠? 네. 예. 그거 수사가 들어갔으니까 아마 네. 나올 것 같고요. 옆에서 자주 보고 또 대전환 위원장 맡으시면서 이재명 후보의 강점이 여러 개가 있겠지만 우리 추 전 장관님께서 우리 유권자분들께 꼭 어필하고 싶은 이재명의 실력과 강점은 어떤 것들이 있나요? 우선 저는 참 사람이 괜찮다라고 느낀 게 언젠가 하면 우리가 경선 과정에서 밤에 늦게 네 이제 이 홍보 영상 찍어야 됩니다. 후보들 다 오세요 했는데 그날 네. 좀 배려심이 없었어요. 당에서 무거운 화를 주면서 네. 아, 그거 양궁 선수 네. 흉내를 내보라는 거였어요. 아, 그렇게요? 근데 다 처음 해보는 건데 네 그게 굉장히 텐션이 있는 네. 거예요. 무겁기도 하고 이렇게 쫙 당겼는데 이재명 후보의 한쪽 팔이 알려져 있잖아요. 소년공 시절에 프레스 사고를 입어서 그래서 그 태권도 선생님도
하도 때려 맞으니까 어머니가 데리고 와서 아들 태권도 좀 가르치고 싶다 그랬더니 팔을 보니까 안 되겠다. 그건 안타깝잖아요. 근데 그때만 해도 그것마저도 안 알려져 있을 때예요. 근데 이 이재명 지사가 그걸 그렇게 막 자기 불편한데 왜 이런 불공평하다 왜 이런 걸 시연해보라고 하느냐 이렇게 불만을 한 것이 아니고 그냥 묵묵히 이 가르쳐 주는 대로 다 따라 한 거예요. 근데 이게 어긋나니까 이 좁은 공간에서 빗나가면 다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혹시 자기가 이렇게 당겨서 쏘면 주변에 누군가 다칠 수 있으니까 좀 비키세요만 했던 거예요. 그럼 나중에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아 제가 이렇게 잘 안 돼가지고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좀 마음이 좀 아팠어요. 그러면 나라도 미리 알았으면 좀 얘기를 해줄 걸 본인은 얘기할 수 없으니까. 네. 그럼 심성이 있는 분이니까. 네. 저도 반한 적 꽤 있는데요. 그 무속 그거랑 연결되는 건데 저희는 이제 불교 쪽을 제가 이제 같이 다녀본 적이 있어요. 네. 후보님하고. 근데 스님들이 덕담으로 잘 되실 거다. 이제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나오셔서 전 또 신이 나가지고 그거 봐요. 잘 되신다잖아요. 막 이래 얘기했더니 윤석열 씨와 전혀 정반대로 그 웃으시면서 에휴 저는 덕담이시죠. 그러니까 전혀 거기에 기대지 않고 저런 말씀은 덕담 정도지 거기에 이렇게 신경을 쓰시면 안 됩니다. 유 의원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오히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것도 그렇고 또 만화 내가 늘 얘기하지만 어딜 가든 이분은 행정을 했던 사람 우리는 이재명 덕을 봐야 된다라는 생각을 제가 굉장히 많이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행정적으로 모르는 것이 없어요. 우리나라에서는 조금 좀 쑥스러운 얘기지만 이 사람을 천재라고 부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평생을 누구를 구속하고 수사하고 누구는 봐주고 누구는 어떻게 할까만 생각하고 온 사람과 귀가 굉장히 간지럽습니다. 평생을 이제 시민들의 삶을 어떻게 이제 바꿔놓을 것인가를 고민한 사람 이 두 사람이 누가 대통령이 될 것인가에 대한 이 갈림길 이 안에서 그분이 했던 말들 그 옆에서 봤을 때의 모습들 그 알고 있는 그 철학들의 굉장히 몇 면을 보면서 내가 생각한 거랑 너무 다르다. 성남시장 8년 심지어 제가 눈이 너무 작아서 아이라인 그려드리겠다고. 4년 가까이 하면서 천재가 된 것 같아. 애초에 천재가 아니라. 해보다 보니까 그죠. 아니 근데 그냥 막연하게 천재다 하면은 우리가 아부 떠는 것 같아서 안 믿어요. 그러니까 너무 아니 그러니까 에피소드를 구체적으로 그러니까 만화 그때도 얘기했지만 만화 쪽에 가서 근데 비공개여서 제가 혼자 듣고 있기 아깝다 싶을 정도로 이 만화 쪽 웹툰 불공정에 대한 것 신진 작가들에 대한 문제들을 다 깨고 그런 게 중요한 거예요. 대통령 있는지 그거는 하고 있습니까? 아예 거의 대표님이 계신데 딱 직설적으로 제대로 공정하게 표준 계약서 쓰고 계세요? 라고 물어보고 하면서 업무 그 양은 어느 정도 되세요부터 시작해서 이쪽에 수직 계열화된 문제점을 다 알고 계시고 불공정이 어디서 일어나는지 플랫폼의 불공정까지 알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제가 저보다 뭐야 이거는 전화했을 쪽인데 학습이 엄청 빠르고 잘 되시는 분이고 유시민 이사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발전 도상형 인간 그러니까 그때 3% 하기 전이었는데 그 정도 그러니까 그만큼 길진 않았지만 3% 정도의 느낌으로 문화예술 쪽도 깨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했었죠. 또 강점 실력 좀 말씀해 주세요. 추 전 법무부 장관께서 보시는 이재명 후보에 꼭 뽑아야 되는 이유. 되게 뭐라고 할까 그 후보가 이렇게 인사를 되게 굽신굽신해요. 네. 그래서 좀 뭐라고 하나 그 약간 너무 표를 의식한 의도적인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게 아니더라고 보니까. 네. 그래서 좀 알려진 것은 너무 잘못 알려져 있고 굉장히 이 감성이 좀 보드라운 이런 거 얘기하잖아요. 내가 어린 시절에 그 가난해서 이 상한 과일, 썩은 과일 이런 걸 먹었더니 어린 시절 과일이라도 좀 풍성한 신선한 과일 먹여야 되겠다. 그래서 그 성남시에 있는 그 어린이 시설
유아원 이런 데 이 과일 급식을 무료로 하도록 해봤다. 정책이 거기서 나왔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은 되게 이 사람한테 대해서 이렇게 마음으로 다가가지 않으면 못하는 거예요. 예. 네. 그리고 감수성을 간직하고 네. 있다가 행정으로서 그렇죠. 실천하는 아들들 네. 걱정하는 부모님 마음에 5만 원짜리 네. 그 상해보험 들어주는 네. 네. 큰 예산이 소요되는 것도 아니거든요. 네. 그 보살핌이나 배려의 마음이 네. 있으면 네. 생활행정으로 하는 건데 네. 저는 상품이 비교 자체가 안 돼가지고 네. 국민들이 확실히 좀 밀어줬으면 좋겠는데 그래서 천재라 그러면 네. 좀 사람들이 거부감 느껴요. 맞아. 네. 그러니까 천재라기보다 굉장히 사람한테 다가가려고 노력하는 그러니까 이 민생을 개선하려는 투철한 의지가 강하다. 그러니까 우리 국회의원들도 네. 부족한 네. 거예요. 그게 네. 천재로 보이는 거죠. 어떻게 이렇게 잘하지? 우리 이제 앞으로 천재가 않기로. 네, 그러니까 행정의 달인은 좋은 것 같아요. 네. 그동안 경험해왔던 게 축적된 게 나오는 거를 이렇게 보면서 막 놀라면서 천재인가 봐 이러는 거죠. 근데 사실은 네. 실제로 자신이 해왔던 것들이 네. 쌓여서 나오는 것들이고 이번에 약간 그 행사 도중에 눈물을 흘리면서 연설하시는 거 보셨죠? 네. 어떻게 보셨나요? 성남 상대원 네. 지금 수십만 건의 조회수가 있죠. 되게 좀 먹먹하다고 할까. 어머니 얘기할 때는 참. 그러니까 특히 왜 사람들이 평소 욕설했다라는 것만 네.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맥락을 다 제외하고 네. 그것만 딱 부각을 시키잖아요. 언론이 그러잖아요. 네. 그러니까 후보가 마치 이렇게 코너에 이렇게 밀려 있어요. 근데 그게 뭐 갑갑해서 우울한 그런 게 아니고요. 그 어린 시절에 아마 그 가족들은 다 그러시는 것 같아요. 그 시절이 제일 행복했다. 딱 그림이 와요. 동화처럼. 네. 그런데 그 속에서 그 가난을 원망했던 게 아니고 나처럼 가난한 시절의 그 소년 이 땅의 소년 소녀가 안 생기게 내가 그렇게 한번 펼쳐보겠다. 그러니까 본인의 경험을 복수나 뭐 이런 걸로 네네. 그러니까 내가 돈을 많이 벌어서 잘 먹고 잘 살아야지 이게 아니고 저 분노가 아니고 네. 그렇게 표현되기도 하는데 네. 오히려 아 내가 이런 세상 남들한테는 안 겪게 하고 싶다. 그런 게 소박한 꿈이잖아요. 예. 근데 그거 생각하면서 아마 눈물이 났을 것 같아요. 기본소득도 사실 그런 마음에서 네. 시작되는 거거든요. 그럼요. 농민들이든 문화예술인든 아주 큰 돈이 아니지만 현 예산에서 1년에 10만, 100만 원 해봤자 한 달에 한 뭐 8만 원, 9만 원이거든요. 그쵸. 그러나 그것도 그 어려운 여건에 있는 분들에게는 소중한 목 마를 때 마시는 혹은 나중무 역할을 할 수가 있고 예술인한테 100만 원씩 노인이 된 이제 경륜이 있으신데 나중에 이제 돈벌이가 안 되는 분들한테 기본소득을 주면 어떨까요? 한번 물어보신 적이 있으셔서 저 주면 시골에 내려가서 그림 그리고 살래요? 제가 그랬더니 괜찮죠? 행복하겠죠? 이렇게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질문을 하시는 형이에요. 또 현장에 가서 이런 아이디어가 내가 있는데 어때요? 그걸 받으면 어떠실 것 같아요? 그 라고 물어보더라고요. 분들에게. 습관이 되신 것 같아요. 네. 자, 이 시점에서 금방 지나갔습니다. 시간이. 추 전 장관님, 저희가 이재명 삼행시도 한번 여쭤보기도 하고 도종환 전 시인 출신의 네. 위원장께 우리 추 장관님께는 우리의 슬로건이 뭐 앞으로 뭐 제대로 누굴 위해 이재명 생각하시고 계시다가 마지막에 자, 뭐 앞으로 내 손이죠. 아, 뭐 앞으로 우리 추 장관님이 생각하시는 우리 추 위원장님이 생각하시는 뭐 앞으로 뭘 제대로 그리고 나를 위해 이재명이긴 한데 추 장관님이 생각하시는 꼭 나를 위해가 아니더라도 누구를 위해 이재명일 수도 있거든요. 한번 고견을 마지막 저희 하시는 동안 우리 뭐 수단을 우리 아니 저거는 생각하시면서 다 이제 하실 거야. 근데 15분 남았으니까 아니 내가 그냥 물어보는 전 작권이 미국에 있잖아요. 근데 선제 타격 할 수 막 혼자 막 해버려요? 무당한테 물어보거나 미국한테 전화하겠죠. 아니 건진 법사한테 제일 먼저 물어볼까요? 네. 거의 해체를 시켰는데 거기 무슨 문제 있으면 해체시키더라고. 아니 전작권은 뭐 그거는 반대하잖아요. 그쪽에서 네. 우리가 가지고 오려고 해도 네. 그래놓고 선제 타격은 하겠다 뭐 그런 것도 바보로 아는 거 아닌가? 그러니까 여러 방면에서 국민들을 좀
그 수구 부수 분들에게 속시원하게 들리는 그 결집력을 노린 거긴 해요. 예. 그 아니 그건 권한 없어도 막 할 것 같은데. 권한 네, 없어도 네, 한다고요? 네. 도사가 하라고 했으니까. 저는 알겠습니다. 근데 그냥 네. 이름이 절로 나네. 큰일 났네요. 아, 도사들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이거 끊어내야 합니다. 벌써 하셨나 봐요. 아니, 자, 그건 나중에 여쭤볼 거예요. 나중에. 네, 네. 제가 사실 윤석열 후보로 삼행시 어떠냐고 했더니 아, 하지 마세요. 시간 걸려. 누구한테 삼행시 했죠? 근데 좀 현실적인 거 여쭤볼게요. 네. 지금 오늘 자 여론조사를 보면 약간 지는 것도 있지만 붙어있다고 저희가 보는데 42일밖에 안 남아서 지금 여기까지 올라온 것도 성남시장 경기도지사 하면서 차근차근 쌓아올린 이 지지율인데 이재명 후보로서는 자기의 실력과 개인기 스타일로 여기까지 본인 실력으로 왔다고 봅니다. 장관님. 근데 국민들은 지난 재보선을 보면 정부 여당이 그렇게 의석을 몰아주고 기대를 했는데 이게 안 이루어지면 투표장에 안 나오거나 박영선, 김영춘보다 인품이나 실력이 없는 것 같은데도 오세훈, 박형준을 찍는 그 심보가 뭔가 한번 본때를 보여주거나 화풀이를 하는 그런 심들이 있을 것 같아서 정부 여당이 더 지금 잘해야지 되지 않나. 공약은 미래 얘기고 과거와 현재는 그렇다면 이렇게 어려운데 2차, 3차까지 맞았는데 아직도 9시를 안 풀어주고 자영업자는 죽겠다 그러고 젊은이들도 아르바이트 두세 시간이 날아가 버리니까 불만이 쌓여 있어요. 민심을 들어보면. 마찬가지. 그리고 설 전에 재난 위로금이라도 한 번 정도 100만 원 더 주면 그나마 마음이 풀릴 텐데 재정건전성 좋다 그러는데 기재부 관료들 과연 움직임이 힘이 있는 건지 의지가 없는 건지 굉장히 쌓여 있습니다. 이걸 풀어내야 저는 조금 지지율에 반영되지 이재명 혼자 고군분투 아무리 해도 제가 한계가 있다고 보여서 우리 선배님께서 우리 민주당 후배 의원들께 또 여당 그 방역 단계에서 이제 전문가들은 이런 의견도 있는데 저는 좀 공감이 가더라고요. 처음에 코로나19가 이제 그 인류로서는 처음 맞닥뜨린 그 재앙이잖아요. 근데 이게 그냥 하루아침에 뭐 확 사라지는 게 아니고 단계별로 적응하면서 사라진다는 거예요. 변이도 많고요. 예. 네. 변이 자체가 적응 과정이라는 거. 이 바이러스 생물체. 예. 그러니까 그게 이제 사람하고의 숙주와의 사이에 이게 투쟁이 막 벌어지다가 이거 적당하게 변화를 하는 단계인 것이지. 이게 이 변이 자체가 새롭게 위험을 초래하는 건 아니라는 거죠. 네. 그러면 이미 시간도 한 2년 지났고 그러면 여기에 바이러스도 적응해가고 우리도 적응해가고 그러면 초기의 방역 태세처럼 그냥 숫자적으로 환자가 늘어났다고 해서 네. 뭐 어떤 영업 시간을 또 제한하고 이런 것보다는 네. 오히려 이렇게 적응하는 것도 풀어가는 것이 맞다. 숫자에 연연해하지 말고 네. 그리고 그 환자 발생이 만약에 이제 그 위중증으로 번지는 빈도가 낮다. 그러면 그것도 뭐 연령대별로 뭐 한 70세 이상은 심야에 그러면 그러니까 이 면역 체계가 더 약하고 위중증으로 더 빨리 번지는 연령대가 만약에 고령층이다 그러면 고령층에 대해서만 심야 활동을 좀 제한해 주세요 하고 네. 경제 활동을 해야 되는 분들은 그냥 영업 시간 제한도 풀어주는 것이 보다 디테일하게 네네, 어떠냐 네. 네. 이재명 후보님식으로 네. 어떠세요 이렇게 물어볼게요. 네. 아 백신을 2차 3차까지 이렇게 맞아줬는데도 아직도 아홉 시에 갇혀 있는 거는 네. 맞습니다. 예, 민심이 네. 안 좋은 이유 중에 네. 하나가 네. 그거가 있습니다 분명히. 그리고 사각지대로 안 가고 있는 이 추경의 지금 문제도 짚어봐야 돼요. 저희가 예결이기도 한데요. 네. 문체에서도 지금 가지 않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지금 기재부에 올려놓은 상태이거든요. 그런데도 좀 많이 목소리를 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네. 부동산 그 민심이 벌써 2년 전이에요. 재보선 네. 아, 작년이죠. 네. 이번에 여파가 아주 없다고는 안 할 건데 우리 추 장관님이 이제 부동산 대결에 관한 그런 안도 주셨어요. 우리 경선 과정에서 이재명 표 부동산 공약도 분명히 있는데 네. 당장 할 수 있는 이 규제 완화가 꼭 필요한 부분은 규제를 완화하는 완화대로 하고 강화하는 강화대로 해야 될 텐데 이것도 정부 여단 버전으로 조금 나와줘야 후보는 지금 경기도지사도 아니고 대통령도 아니기 때문에 공약만 할 뿐이지 권한은 없어요. 권한은 국회의원들과 대통령과 장관이 있어요. 이걸 좀 잘해주기를 저는 너무 간절히 바라는 거예요. 할 일을 지금 필요한 일을 해라. 네. 근데 그 부동산 문제도 사실은 돈의 흐름에 따라서 이렇게 등락이 있는 거잖아요. 네.
네. 그런데 지금 막그 대출 규제를 부동산 폭등을 억제하기 위해서 한다라는 것은 조금 문제를 이 다른 문제로 돌려버리는 거죠. 예. 그러니까 어차피 돈은 많이 풀려 있어요. 무슨 새롭게 대출 규제를 해가지고 네, 뭐 거기에 영향을 주겠다 하는 것은 여러 방책이 있는데 그걸 종합적으로 예. 하고 있는데 대출 규제만 막 뭐 요란 들고 할 필요가 없이 필요한 사람한테는 보면 이게 그 투기성인지 아닌지 다른 걸로 알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세무당국하고 협조를 하면 금융당국과 국세청이 서로 협조를 하면 아, 이 사람은 전세를 탈출하고 전세 물량이 없으니까 어지간하면 약간 떨어진 외곽에도 집을 사고 싶다 이런 사람 실제 수요자한테는 대출을 원활하게 해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예. 다주택자이면서 임대사업 할 것 같지도 않고 투기 목적으로 하는 건지는 알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세무당국과 국세청이 이것 이 보통은 우리가 규제를 할 때는 협조를 하는데 그죠? 완화를 할 때는 협조. 근데 그냥 이게 국민들이 뭔가를 해달라고 할 때는 미리 해달라고 할 때 협조를 안 해요. 근데 이번에는 거꾸로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규제가 아니라 오히려 대출을 해줄 때 대출 심사 과정에서 부처끼리 협업을 해가지고 예. 실수요자구나 하면은 뭐 후보가 생애 첫 주택 구입자한테는 뭐 90% 대출해주겠다. 그건 그때 가서 공약이고 지금부터도 이 정부는 예. 구체적으로 다가가서 필요한 사람 대출해줄게 라고 해야지 맞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더 적극적으로 네. 다가가서. 저는 1000% 우리 추 장관님 네. 말씀에 공감해요. 네. 전 둘 다 앞서 얘기한 것도 그렇고 위드 코로나처럼 네. 위드 코로나 괜히 하는 말이 아니거든요. 이제 정부 같이 살아나가야 되니까. 예. 몫으로 그 일을 해줘야 네. 같이 상승해서 그렇죠. 올라가는 것이지 네, 이재명과 윤석열만 비교해서 찍지 않습니다. 정권에 예. 대한 심판의 민심도 있다는 걸 분명히. 네. 그러니까 후보가 그런 아이디어 냈으면 정부가 합리적이네 해가지고 그 합리성을 뒷받침을 해줘야 후보 혼자 괜히 표 따기 위해서 하는 정책이 아니다 그렇습니다. 라는 게 되는 거예요. 예. 아 그게 합리적이구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단절이 눈물로 호소합니다. 피눈물로. 의원님들도 열심히 하시는 건 아는데 네, 네. 그렇게 열심히 해서는 안 돼요. 제가 네. 이정재 의원님 알겠죠? 네. 목숨 걸고 하실 거죠? 저요? 아, 네. 저희 혁신안에도 들어가 있고 아시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아니 왜 웃음이 터져? 제가 민주당 여러 의원하고 최고위원 몇 분한테도 지금 심각합니다. 그러네. 이거 심각해요. 너무 심각해요. 이거 예. 나도 심각해. 화가 나요. 왜냐하면 이게 혼자 할 식당에 아니... 마스크 벗고 갔어요. 밥을 네. 먹기 위해서 마스크를 벗었어요. 한창 얘기하다 보니 밥이 늦게 이렇게 숟가락을 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밥 다 먹고 또 생각이 나서 얘기하려는데 9시입니다. 나가주세요. 여태까지 마스크 벗고 다 밥 먹었는데 내가 한 시간 더 얘기한다고 해서 새롭게 쪽이야. 전파가 되겠어요? 네. 네. 그러니까 너무 조심하는 거예요. 이제 네. 그 시기는 이제 왜냐하면 사람들이 끝까지 왔어요. 네. 더 이상은 버틸 수가 없습니다. 아니 백신 2차 3차 네. 맞았잖아. 그러면 뭐하러 백신 맞았어. 그냥 막말로 그러니까 코로나로 죽든 나 이러다 죽든 아니, 이런 말이 나오거든요. 폐업에서 극단적인 선택하는 분도 있고 이 경제적 고통 때문에 스트레스하면 이게 암으로 간다는 건 의학적으로 알려진 건데 네. 어? 그렇죠. 바이러스 걸린 것만 위험하냐 이거야. 민생의 삶이 피폐하고 걱정되고 지금 죽어가는데 그렇죠. 그거 잘 가치를 따져봐야 됩니다. 네. 방역도 중요하지만 살 수 있는 길을 터줘야 된다. 그거를 자, 시간이 있습니다. 3분 남았습니다. 우리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시자 전 민주당 당대표이시자 현재 사회대전환위원회 위원장이시어서 우리 지지자뿐만 아니라 가운데 계신 국민들 혹은 저 반대에 계신 국민들께 꼭 하고 싶은 말씀 한 2, 3분 다 혹시 시간이 되면 다음에 또 모시겠지만 해주시고 그 슬로건을 한번 아니 이제 한꺼번에 다 얘기해버릴게요. 네, 그래요. 그러니까 당에 대해서 쓴소리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오늘은 네. 잠깐 마이크 앞쪽으로 좀 오세요. 네. 네. 지금은 국회의원 선거 때가 아니니까 2년 뒤에 국회의원 선거 염두에 두고 뭐 우리 앞으로 출마 안 하겠다 이 소리 듣고 싶은 게 아니에요. 지지자한테 우리가 이긴다. 왜 이기느냐. 정권 잡기 위해서가 아니라 세상을 제대로 바꾸기 위해서 세상을 정말
공정한 기회를 열어주고 희망을 찾아주기 위해서 우리가 다 던지고 죽을 힘을 다 해가지고 반드시 바로 세우겠습니다라는 사적생의 각오를 보여줘야 되는 게 더 중요한 거죠. 그러면 후보는 후보대로 외롭지 않게 해줘야 되는 거예요. 후보가 주말마다 이 메타버스 하는데 후보 목소리 따로 그냥 당은 그냥 가만히 있고 이러면 안 되는 거죠. 그런데 후보가 오늘 아마 네거티브하지 않겠다라고 하셨어요. 그것은 후보는 나라를 어떻게 끌고 가겠습니다. 정책을 열심히 얘기하는데 정책은 하나도 들리지 않고요. 써주지도 않고 정말 뭐 후보를 공격하기 위해서 대장동을 후보의 탓으로 돌린다든지 돈 먹은 사람 따로 있는 건데 그것도 50억 정도는 용돈이라 그러잖아요. 네, 퇴직금이라 그러고. 근데 제대로 수사 안 해요. 네. 그리고 그 돈의 뿌리가 분명히 재벌 연관성이 있다고 느껴지는데 그것도 제대로 기록도 안 보고 수사도 안 하고 돈을 안 찾아다녀요. 그러면서 계속 이 이상한 수사를 하니까 사고도 생기고 압박 수사, 강압적인 수사, 이 그대로 수사 벌을 그대로 못 고치고 있고 그러죠. 그리고 또 하나 무슨 욕설 얘기 이런 거 하는데 그건 가정사 얘기이고요. 또 그 고인은 돌아가셨고요. 참 안타까운 일이죠. 근데 그게 재발이 되거나 국민에게 피해주는 일이 아니잖아요. 그냥 안타까운 거죠. 아, 가난을 극복하기 위해서 저런 안타까움이 있고 또 그렇게 힘들게 고시도 합격하고 시장이 됐지만 그 가족들이 어떤 민폐를 안 끼치게 하기 위해서 이 공적인 일에 개입하지 못하도록 하다 보니 그냥 욕설이 이렇게 주고받고 됐구나. 그 정도로 청렴했구나 하는 건 좀 가슴이 찡하지 않습니까? 오히려 170여 가지의 본부장 비리를 안고 있는 후보에 대해서 네거티브를 후보가 안 한다고 해서 그건 네거티브가 아니에요. 지적을 하는 거고 견제를 하는 거고 언론이 막혀 있는데 우리가 언론이 말하지 않는 것을 국민들에게 알려서 국민이 유권자로서 정정당당하게 한 표를 행사하는데 정보를 제공하는 거죠. 결코 네거티브 아닌 거예요. 그러면 후보는 미래를 얘기하고 정책을 얘기하시고 당은 제대로 이 본부장 비리를 열심히 얘기를 하고 SNS를 국민과 함께 소통하면서 해서 널리 자꾸 알려서 국민이 올바르게 판단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데 지금처럼 무기력하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삼행시도 거기와 연결해서 자, 할까요? 네. 네. 마지막 말씀. 무기력하게 있으면 안 된다는 42일밖에 안 남았습니다. 우리 네. 시간. 네. 자, 추미애 전 네. 법무부 장관께서 말씀하시는 뭐 앞으로 뭐 제대로 네. 누굴 위해 이재명입니까? 네. 후보는 앞으로. 아, 후보는 네. 앞으로. 민주당은 제대로. 네. 누굴 위해 이재명? 국민 위해, 나라 위해, 우리 젊은 세대를 위해, 이 땅을 위해 이재명. 알겠습니다. 아. 사실 우리 추 장관님을 모시고 한 시간 정도도 너무 짧죠. 시간을 네. 두고 이렇게 여쭤보고 싶은 게 많지만 이 진심이 물러나지 않는 물러서지 않는 진심입니다. 우리 추미애 전 장관님의 추심이 잘 우리 국민들 속으로 심어지기를 이재명은 뽑는 게 아니라 심는다 그랬는데 잘 심어지기를 기대하고 추 장관님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에 혹시 시간이 되면 네. 보시겠습니다. 아니 마지막에 그 네거티브 말씀하신 거 우리 방에서 오늘 들어야 돼요. 너무 속 시원하죠. 검증인데 무슨 네거티브. 내가 오늘 계속하고 했던 얘기. 저희가 홍보물을 만드는데 네거티브 하지 말라고 그랬더니 풍자도 못하게 하더라고. 안 하는 게 낫지 않겠냐 하더라고요. 저한테 넘기세요. 네. 없는 사실로 가짜뉴스라는 게 네거티브지. 자, 수장관님 늘 건강하시고 한류를 세계 속에 더 크게 그리고 넓게 키워서 대한민국과 미국 콘텐츠 세계 2강의 새로운 지평을 열어보겠습니다. 문화의 힘으로 한류 코리아 프리미엄을 창출하겠습니다. 국가 재정에서 문화예산 비중을 현재보다 2배 이상 더 높은 2.5%까지 대폭 확충하겠습니다. 문화예술인에게 연간 100만 원의 기본소득을 지급하고 공공임대주택 보급을 확대하겠습니다.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문화 외교를 강화하고 코리아 프리미엄을 창출하겠습니다. 아시아, 아프리카, 중남미를 잇는 신남방, 그리고 러시아, 몽골, 중앙아시아를 관통하는 신북방의 한류 프로젝트를 가동하겠습니다. 신남방, 신북방 루트에서 각국의 문화와 한류를 연결하는 문화 정상회의를 개최하겠습니다. 한류 페스티벌과 K-컨텐츠 마켓을 열어 역내 국가들과 문화 교류 협력의 장을 강화하겠습니다. 투자와 일자리 창출을 대폭 확대해서 문화 컨텐츠 세계 2강으로 우뚝 서겠습니다. 세계 최고 수준의 K-컨텐츠 밸리를 조성하고 미국과 견주는 글로벌 문화 컨텐츠 세계 2강으로 도약하겠습니다. 문학, 미술, 음악, 출판, 광고, 영화, 드라마, 방송, 그리고 게임, 애니메이션, 웹툰, 캐릭터 같은 콘텐츠 산업 육성에 투자, 융자, 보증의 방식으로 지원하겠습니다. 공공과 민간의 투자와 융자, 보증을 5년간 최소 50조 원 이상 규모로 확대하겠습니다. 우리의 다양한 문화 자산을 첨단 과학기술과 융복합한 K-컨텐츠 밸리를 문화강국 전진기지로 만들겠습니다. 문화 일자리 창출 50만 개를 목표로 문화산업을 강력하게 육성하겠습니다. 청년 문화예술인 1만 시간 지원 프로젝트를 실시하겠습니다. 청년의 꿈이 커야 대한민국의 미래도 커집니다. 청년의 문화정책 수립 권한을 대폭 확대하고 청년 예술가들의 도전정신과 창의적 아이디어가 문화예술 창작 현장의 정책에 적극 반영되게 하겠습니다. 국가가 청년을 마을 예술가로 채용하겠습니다. 청년의 패기와 창의력 넘치는 문화예술 활동을 동력으로 소멸위기 지역을 사람이 모이는 활기찬 곳으로 바꿀 것입니다. 공공기반의 콘텐츠 투자회사를 설립하겠습니다. 5년 동안 200개의 중소 콘텐츠 기업에 지분 투자 그리고 프로젝트 투자를 단행하고 유니콘 문화기업이 10개 이상 나올 수 있게 하겠습니다. 투융자 방식의 영화 제작 지원을 확대하고 세계 최고 수준인 애니메이션 인력이 창작에 몰입할 수 있도록 애니메이션 투자 펀드도 만들겠습니다. 웹툰 고유의 식별체계 도입으로 국제 표준을 선도하고 세계 1위인 한국 웹툰의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겠습니다. 우리가 만든 문화, 우리가 누려야 합니다. 우리의 문화적 자긍심과 자부심이 국민의 삶 속에서 나를 위한 행복으로 재현되어야 합니다. 이재명 정부는 문화의 풍요로움을 국민들께 돌려드리겠습니다. 국민 누구나 어디에서나 모두의 마음을 모아서 일상 속 문화예술을 마음껏 누리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 문화산업의 디지털 콘텐츠 대전환으로 김구 선생이 꿈꾸셨던 문화강국 대한민국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유정주, 노정렬의 K-핫 이슈 3부에 모실 문화예술 청년 두 분을 환영합니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풋풋하다. 그렇죠. 귀여워. 우리 20년 전 모습 같아. 아, 누가 아닌가? 그래요? 너무 못 봐서 네, 그런 네. 걸로. 아, 스튜디오가 굉장히 환해졌습니다. 30대 같으십니다. 아이고, 정말로 고마워, 청년. 사람 볼 줄 아는구만. 복 받을 겨. 네. 저기 모른척 얼굴 돌렸어. 아, 권혁진 청년이 원래 이렇게 냉정합니다. 아... 맞죠? 저 사실 개그맨이시잖아요. 네네. 저는 대학 동아리를 개그클럽 했거든요. 우와! 제가 사실 좀 발랄하게 지내는데 네. 요즘 들어가지고 캠프 일도 하면서 유정주 의원님을 지난주 내내 봤었고 네. 이번 주도 내일 제외하고 또 금요일날도 뵐 것 같아요. 축하해요. 너무 바쁘다 보니까 요즘 좀 멍합니다 사람이. 그만큼 내가 바쁘다는 얘기잖아요. 그럼요. 멍한 상태로 우리 권혁진 청년께서 우리 시청자분들께 본인 소개 좀 해주시죠. 마이크 네. 쪽 보시고. 네. 네, 저는 네 제가 카카오톡 상태 메시지를 두고 있는 말로 소개를 드리고 싶은데요. 김구 선생님의 소원을 이뤄드리겠습니다. 문화 강국을 이루는 대통령, 26대 대통령을 꿈꾸는 권혁진입니다. 오와. 몇 대? 26대인데. 사실 이게 차차차차차차차 사실 제 대통령이란 직책을 갖고 싶어서가 아니라 제가 사실 그 꿈을 품게 된 게 내 나이 50대가 됐을 때 26대 대통령이 선출되는 나이에
내가 가장 어떠한 위치에서도 최고가 되고 싶다라는 생각으로 저는 이제 문화예술을 하는 사람이다 보니까 김구 선생님의 소원을 이뤄드리면서 그런 대통령 같은 큰 인물이 되고 싶다라는 의미로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응원합니다. 네. 자, 우리 김가진 청년도 소개해 주시죠. 안녕하십니까. 저는 대외적으로는 더불어민주당 예비당원 협의체 더세파란을 창립한 김가진이라고 소개하고 있지만 제 내부적으로는 저는 그냥 하고 싶은 것도 많고 뭐 배우고 싶은 것도 많고 여러 가지가 다 좋은 그냥 인간 김가진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반갑습니다. 인간 김가진 청년. 지금 말씀하신 청년 예비당원 협의체 더세파란? 네, 더세파란. 어떻게 만드셨어요? 이뻐요. 계기가? 더세파란이라는 단체 자체가 제가 처음 이념을 정할 때 사실 청소년들이 다 같은 환경에서 다 같은 대우를 받고 다 같은 것을 누리며 살아가지를 못해요. 근데 그것 자체가 약간 어찌 보면 부조리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늘 누차 해왔거든요. 예. 그래가지고 제가 민주당 예비당원 협의체라고 이름은 붙였지만 민주당에서 활동한 청소년들이 아닌 그냥 모든 보편적인 대한민국 뭐 국적을 불문한 전 세계 청소년들이 더 나은, 더 정의로운, 더 존중받는 환경에서 세상을 살아가고 공부를 하고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기 위해서 단체를 창립했습니다. 랩하시는 줄 알았어요. 짜라락짜라락. 집에 있을 때 혼자 랩하고 갑니다. 아, 그런 큰 뜻으로 응원합니다. 더 새파란. 아유, 귀여워. 우리 권혁진 청년은 정치에 언제부터 이렇게 관심이 있었습니까? 저는 16년도 이제 제가 20살 되는 시기에 제가 생일이 좀 빨라요. 대선 전날이 제 생일이거든요. 꼭 네. 한번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제 생일이 딱 지난 날 바로 이제 당원 가입을 했어요. 네. 3월 9일은 제 입당한 날이 되는 거죠. 네. 근데 저는 2016년도에 제가 서울예술대학교 국악과에 입학을 했는데 문화예술로 내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지를 봤을 때 졸업하는 선배들이 다 그만두고 있는 모습만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그럼 졸업하고 내 모습이 저렇게 될까? 내 모습도 결국에는 뭐 다른 직업을 찾아야 되는 현실이 될까 막 생각을 하다가 크게 한번 사고가 났습니다. 네. 제가 고관절이 으스러지는 군쇄골절의 사고가 나서 어휴. 내가 예술로 나도 졸업하면 저 현실보다 더 안 좋아지겠다. 예술을 계속한다 그러면 그럼 내가 뭘 할 수 있을까? 저는 그래서 예술 정책을 만드는 사람이 되고 싶다 이런 생각 속에서 이제 여러 발언대에 많이 올랐습니다. 예. 그 과정 속에 아무리 외쳤는데 변화가 되지 않았을 때 한 정치인이 저한테 해줬던 얘기가 아무리 외쳐도 변화가 되지 않으면 직접 정치를 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해주셔서 제가 16년도에 이제 입당을 하고 민주당 활동을 하게 됐습니다. 진짜 이렇게 똑바른 젊은이들 계셔서 저희가 혁신하는 이제 청년 정치인들을 많이 들여야 한다라는 신진 예술가들 예술가부터 시작해서 정치인도 키워야 한다라고 하는데 무조건 청년이라고 해서 뭐 이렇게 정치인으로 키우자 이런 건 아니잖아요. 예. 준비된 청년들이 되게 필요하거든요. 이 네, 정치에도. 맞습니다. 근데 지금 오늘 이렇게 딱 만난 것 같네요. 그러면 키워 주십시오. 네. 실례지만 국악도 여러 종류가 있잖아요. 네. 어떤 전공이셨어요? 전 사물놀이를 해왔습니다. 와. 네, 사물놀이를 네. 했고 뭐 송가인이라는 가수 콘서트도 맡아서 같이 연주를 했었고 그러세요? 이제 전국체전이나 뭐 올림픽 평창올림픽에서도 공연한 바 있습니다. 전문가시네요. 그러니까 국악 전문가시고 사실 제가 나가서 전문가라고 얘기하기에 참 부끄럽지만 아니 그런 큰 무대 네. 그런 유명한 분과 같이 협연을 할 정도면 지금도 네. 연습을 하고 계신 거죠? 네, 지금도 잘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이런 거 보여 그러니까 미리 찍어서 아니면 방송에 이렇게 딱 보여주든지 찍어서 저희 보여주면 예. 저희 막간에 제가 우우님께 한번 말씀드리고 싶은데 네. 경기도당 이제 저는 경기도에서 이제 활동을 하다 보니까 도당 이제 전당대회를 하잖아요. 네. 대의원대회 할 때 공연을 해주셨어요. 제가 이제 초청을 해주셔서 공연을 하고 했는데 네. 다음 이제 대의원대회 할 때 어떻게 좀 말씀 좀 해서 재방송 섭외인가요 네. 지금? 네, 그렇게 해주시면 네. 아, 네, 증인이 좋겠습니다. 엄청 많습니다 네. 지금. 네. 알겠습니다. 적어야 돼. 저기 적어주세요. 가진 씨는 뭘 가진 거예요 지금? 아, 저는 이게 오늘 그 이재명 후보님께서 오늘 고향에 가셨습니다. 그래서 고향에 아는 지인분께 고양시 마스코트 고양고양이 아, 고양이. 네, 이 고양이가 아니라 고양고양이입니다. 그렇죠. 고양고양이. 네. 역시 문화예술인들은 달라요. 귀여워가지고 우리 권혁 아, 김가진 청년은 네. 어떤 쪽이세요? 활동 분야나 전공 분야는? 저는 이제 대학에 입학할 예정이지만 정치외교학과와 국어국문학과와 법학과를 썼는데 어디에 붙을지 모르겠어요. 셋 중에 하나로? 네. 아, 그러면
2학번이 되시는 거예요? 네, 2학번. 합격하면? 네. 진짜 생일이 응원합니다. 네. 제가 오기 전에 겁니다. 프로필을 한번 뵀거든요. 네. 근데 확실히 아니 이제 여기 유정열 개그맨님이랑 이제 유정주 의원님 같은 경우 기존에 이제 문화예술 비례 워낙 네. 관심이 이제 많았다 보니까 알고 있었는데 저 아까 나이 뭐 30대 같다고 말씀하셨는데 네. 진짜 사실 깜짝 놀랐습니다. 나이 제가 보니까 26대? 네, 제가 근데 큰 정신이 되시고요. 저 원래 머리를 안 내리고 다니거든요. 머리를 넘기고 다니고 사실 정장을 주로 이제 많이 입고 다닙니다. 근데 오늘 청년 권혁진 이렇게 이제 포스터에 나와가지고 그래서 오늘 청바지에 맨투맨 입고 사실 이렇게 잘 나오지 않는데 예. 오늘 앞머리도 내려왔어요. 뭐 그 전 모습은 못 봤지만 뭐 잘 봤다. 우리 봤거든요. 대학교 1학년, 대학교 4학년 같으세요. 우리 네. 생방송을 보시니까. 그러면 만으로 아직 김가진 네, 씨는 만으로 17세입니다. 잠깐만. 잠깐만. 투표권이 이번에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에 이재명 후보님 지지한다는 말씀은 못 드립니다. 하지만 아니 마음으로야 네. 지지할 수 있죠. 네, 마음으로는 지지할 수 있는데 제가 뭐 이재명 후보님을 지지해도 뭐 윤석열 후보를 지지해도 제가 여기서 지지한다는 말씀을 못 한다는 게 이게 선거법 위반이라는 게 좀 가슴 아픈 현실이라고 생각합니다. 아, 그럼 응원한다고 해주세요. 누구를 응원합니까? 저는 모든 후보님들을 다 응원합니다. 아 뭐야 갑자기 양심 다시 답이론 안 됩니다. 그러면 선배님이신 권혁진 청년께 네. 왜 이재명 후보를 응원하시고 되어야 하는지요? 저는 사실 정치를 20대 청년들이나 뭐 30대나 모든 청년 세대가 정치를 사실 바라보지 않았던 이유가 무엇일까라고 생각했을 때 거짓말하면 저보고 이제 제가 이제 입당을 하고 민주당 활동을 하니까 장난스럽게 거짓말해도 아유 정치인 다 됐네 뭐 이런 얘기를 농담삼아 하는 거예요. 맞아요. 근데 저는 이재명 후보님 같은 경우에는 경기도지사 시절에 보여줬던 공약 이행률이 있는 거잖아요. 정말 우리가 사실 대통령 된 그 후에 대한 이야기는 할 수 없겠지만 우리가 일단 현재 보이는 모습만 가지고도 우리가 아 정말 약속을 지킬 수 있는 그런 정치인이라는 거에 좀 강점을 두고 남들도 그 부분에 이재명 후보를 좀 더 지지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직접 간척 사업도 해보시고 실타래도 풀어보신 분이시죠 이재명 후보는. 예, 다시 한번 그 스타 작곡가 중 윤일상 씨가 우리 명쾌통쾌쇼 연예인 팬클럽에 오셔서 자기 딸이 아빠 어디 가져와 그랬더니 딸이 거침없이 아빠는 약속을 지키잖아 그랬대요. 그래서 자기가 생각해본 정치인 중에 약속 지킨 사람이 누굴까 했다가 이재명 후보가 떠올라서 그날 응원하셨군요. 그렇군요. 우리 정치인들 사이에 젊은 정치인들이 이재명 후보 보면서 정치를 계속하는 게 꿈일 거 아니에요. 아무래도 정치인이니까 현재 행정을 하는 게 참 한 번은 해보는 게 되게 중요할 것 같아. 아, 지자체 행정. 예. 그러니까 어떤 것이든 행정가를 해봐는 이재명 후보를 보면서 이제 생각을 하게 됐어요. 이 정치인들도 예, 젊은 이제 청년 정치인이라고 불리는 정치인들도 아, 현장의 어떤 그것들을 직접 해결해보고 직접 행정해보는 게 이 정치와 굉장히 맞물려 있는데 우리는 그러한 경험이 굉장히 적었구나. 네. 그래서 이재명 후보의 행보와 말과 그동안 해왔던 것들을 이번에 이제 뚜렷하게 보면서 행정가 역할도 해보고 싶다. 라는 생각들을 하게 돼. 말씀대로 우리나라 역사상 중앙 정치 금배지 달고 계신 중앙 국회의원이 아닌 기초 지자체부터 광역 단체 해서 대통령 후보가 된 사람은 유일해요, 지금. 네. 대통령이 대신 안 되는 건데. 지금 말씀하신 것도 만 16세부터 정당 가입할 수 있고 18세부터 투표권이 있으니까 이번 지방 선거에서도 우리 젊은 분들이 지금 말씀하시는 군의원, 구의원, 시의원부터 이렇게 기초 민주주의를 체험하시고 잘 하시면 큰 동량들이 될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만 17세 분. 만 17세.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2018년 지방선거 때였습니다. 그때 진보정당에서 활동한 청소년들을 중심으로 나도 지지선언을 하겠다라는 운동이 페이스북으로 확산이 됐어요. 근데 제 지인 중 한 명이 실제로 난 누구누구 후보를 지지한다고 올렸다가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았습니다. 아, 2018년도에? 네, 그거 보고 그때 어이없어가지고. 그러니까 아까 그 말을 잘 못하고 두 분 다 지지합니다 이러잖아요. 우리는 이게 평범한 거야. 우리는 그런 걸로 막 겁먹잖아요. 네. 끌려갈까 봐, 조사받을까 봐. 근데 누구는 그만하게 점점점 하겠습니다. 아니, 근데 네, 보통의 사람들은 이런 걸로도 겁을 먹어요. 네. 우리 문화예술인들은 이재명, 아, 저 죄송합니다. 이명박근의 9년 반 동안 블랙리스트 시절을 겪었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K 문화 강국이 된 상태에서 다시 그 시절로 돌아갈 수는 절대로 없습니다.
제가 처음에 16년도에 이제 저는 16학번이거든요. 생각보다 좀 나이가 어린데 제가 학교 입학했을 때 이제 박근혜 블랙리스트 문학의 블랙리스트 예. 사건이 한창 이제 많이 화두에 올라 있을 때였어요. 학교 입학했더니 교수님들이 정치권에 가지 마라. 너희가 예술인으로 살아가고 싶으면 절대 정치랑은 거리 두기 해라. 이런 얘기를 정말 많이 했었어요. 사실 우리가 그런 현실을 바라보면 안 되는데 지금의 현실이 대한민국이 이전 과거에 우리 민주정부가 탄생하기 전부터 그런 문제점들이 많지 않았나 예. 이런 좀 아쉬운 점이 많습니다. 그런 교수님들의 말을 뒤로하고 직접 참여를 하시는 우리 권혁진 청년 응원하고 지금 가장 많은 또 지지를 해주시는 분이 저를 이제 지지해 주시는 분이 또 교수님들이세요. 근데 걱정해서 그런 말 하셨는데 네. 일면에서는 그지? 참 감사하게도 교수님들 제가 또 정말 뭐 아버님처럼 모시고 집에 가서 밥도 먹고 막 이렇게 잘 원래 지내고 꿈을 응원하는 사람이 걱정도 합니다. 네. 맞아요. 그래서 저는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권혁진 총령께 지금 20, 30대 여론은 좋진 않아요. 네. 냉정하게 여러 가지 변수가 있다고 분석들 하시는데 우리 권혁진 청년이 보기엔 어떻습니까? 제가 안산 단원갑에서 지금 공동선대위원장을 맡고 있거든요. 이제 지금 더민초 운영위원장 하시는 고영인 의원님께서 좀 생각 좀 해봐라. 20대가 왜 지지율이 막 20% 30% 나오냐. 너 왜 그런 것 같아? 물어보시더라고요. 저한테. 제가 곰곰이 생각을 하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가 전에는 20대 30대가 정치에 관심이 없었다 그랬지만 요즘은 이제 정치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진 게 저는 이게 결코 좋은 것 같진 않아요. 우리가 접하는 배경이 대부분 유튜브나 이제 기사로 접근을 하게 되는데 언론 환경에 예. 이 언론의 뭐 대다수가 또 보수 언론들이 자꾸 이상한 이제 키워드를 자꾸 쓰기도 하고 유튜브들도 보수 유튜브가 훨씬 많습니다. 예. 그 사람들이 자꾸 내보내는 거를 이제 우리야 어떻게 보면 민주당 활동하고 이렇게 이재명을 좋아하니까 자꾸 그런 알고리즘이 뜨지만 실제 친구들 거로 핸드폰 보면 무슨 막 보수에 정말 찌들어져 있는 그런 유튜브만 알고리즘에 뜨는 거예요. 예. 이게 사실 청년들이 가장 접근하기가 쉬운 플랫폼인데 이런 플랫폼마저도 이렇게 왜곡된 현실들을 너무 많이 가져가다 보니까 우리 좀 언론에 대한 개혁 지금 뭐 추 장관님도 좀 전에 가셨지만 꼭 이게 우리가 민주당 민주정부에서 꼭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이제 했었어야 되는데 언론중재법 만약 제가 문체이라 그 내용을 잘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이재명의 가치와 실력을 심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네, 제가 그런 이제 좀 장난스럽게 한 얘기가 한번 있었는데요. 아, 윤석열 후보 당선되면 우리 민주당으로서 어떻게 보면 지금 당장에 우리가 정부를 가져오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이건 정말 장난입니다. 다음 우리가 총선 지방선거 다 이길 수도 있을 것 같다. 이제 대선이 이거 금방 탄핵될 것 같다. 이거. 그런 얘기를 사실 쉽게 했어요. 그냥 장난스럽게 이제 주변 지인들과 그런 이야기도 나눴는데 너무 무능력과 이제 싸움이다 보니까 사실은 저는 이 지지율을 보고 이게 내가 올바르게 보고 있는 건가? 사실 좀 의문점을 많이 갖는 시간들이 많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사실 의문을 갖고는 있지만 친구들한테 물어보죠. 윤석열이 뭘 잘할 것 같냐? 아니면 뭐 윤석열이 지금 인정받은 게 뭐 있냐? 뭐 수사를 잘하는 거? 그럼 뭐 검찰총장 한번 더 하라. 변호사 해야지. 변호사. 네, 변호사 하라고 그러지. 뭘 대통령을 하냐? 그거는 전혀 아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동안 토론회 하면서 봐왔던 그 윤석열 후보의 막말 또 문제점들을 워낙 많이 봤는데도 이게 보수 유튜브를 제가 그래서 봤어요. 이걸 높이 평가하는 사람들도 있더라고. 막말이 아니라 보니까 실토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그렇죠. 대단하다 이게. 자, 보수 유튜브도 선배 오빠 격의 우리 혁진 씨 말씀 들었으니까 가진 씨는 네. 이제 투표권을 행사하실 텐데 오는 선거들마다 네. 우리 친구 또래들에게 어떤 말씀을 해주시고 누구를 기준으로 뽑아야 된다고 이제 대학생이 되시면 말씀을 하실 것 같아서. 네. 일단 제가 학교를 빨리 들어갔다 보니까 제 친구들은 지난 2020년 재보궐선거 때 투표를 할 수 있었어요. 아, 1학번들. 네. 그때 친구들이 저한테 많이 물어봤어요. 야, 1번 뽑냐, 2번 뽑냐. 저 그때 누구 뽑으라고 안 했습니다. 1번 후보분, 당시 박영선 후보분, 박영선 후보님의 공약 상세히 알려드리고 박영선 후보님께서 중소기업 벤처부 장관도 하셨고 사선국회의원 하셨고 언론 개혁에 많이 힘을 써주셨다. 그다음에 그 기호 2번 오세훈 서울시장 후보는 서울시장을 하셨다. 뭐 이런 식으로 설명을 주셨단 말이에요. 근데 친구들이 이렇게 이력이나 뭐 후보의 공약 같은 걸 일일이 나열을 해서 설명을 하면 재미없대요. 재미없는데요? 네. 재미없다 그러고 아 몰라 나 그냥 아무나 뽑을래 아니면 나 안 뽑을래 뭐 이런 식으로 나간단 말이에요. 이게 사실 정치권이 아무리
청년들께 친근하게 다가간다고 하더라도 그 노잼의 간극은 어쩔 수가 없거든요. 이게 청년들에게 단순히 유머러스하게 다가가기보다는 왜 자신이 정치 권력을 행사해야 하고 자신이 왜 주권자로서의 기능을 행사해야 되는지를 일깨워주는 게 조금 더 나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 단순히 유머로서 지지를 얻는 것은 그게 한순간에는 딱 표를 얻을 수 있어도 그게 장기적으로 가면 청년들의 실질적인 정치 효능감을 향상시킬 수 있을 때 도움되지 네. 않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엊그제 있었던 네. 상대원 시장의 그 명연설은 네. 자신의 모든 인생을 걸고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제 눈물이 나오신 거고 그렇죠. 더 잘 전달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왜 정치를 하는가에 대한 질문을 사실 정치인들한테 던져야 되는 필수적인 건데 그동안 저도 간과하고 있었어요. 윤석열 후보한테 왜 정치를 하고 대통령이 되고 싶냐고 물어본 적이 있었을까요? 우리가? 누군가? 아, 저는 공정과 상식이 넘치는 대한민국을 위해서 공정과 상식은 법과 원칙으로 네. 내 마음대로 공정과 상식 네. 네, 근데 이재명 후보가 자신이 왜 정치를 하게 되는지 하면서 눈물을 흘렸잖아요. 근데 우리 예술을 해보았지만 자신의 일을 진정으로 할 때 눈물을 흘리죠. 저기 네. 우리 영민님이 가르치려 하면 안 되고 슬쩍슬쩍 맞아요. 저게 핵심입니다. 네. 계몽하려 들고 가르치려 들면 거부감 있어요. 우리 유권자들에게 피곤해지고 자신은 아무리 잘 알고 확신에 가득 차서 얘기하지만 그렇게 접근하면 이제 역효과도 나고 해서는 또 안 되는 태도고 자 우리 26 정말 빛나는 청춘이신데 김가진 청년 앞으로 42일밖에 안 남았어요. 우리가 밭갈이라는 표현도 쓰는데 어떻게 밭을 가실 건지 아 저요 극비 저요 극비 상황이 네. 아니면 아 참 권혁진 청년이 네 다짐 겸 계획을 좀 말씀해 주시죠. 저는 지금 이제 문화광국위원회에서 제가 실무 상근을 하고 있어요. 오, 네. 근데 제가 정당 활동하면서 지금 요즘 최근 들어 너무 즐겁게 일을 하고 제 생활에 너무 요즘 활기차게 생활을 하는 거예요. 네. 저는 내가 가진 역량을 가장 많이 쏟을 수 있는 곳에서 후보가 내가 좋아하는 후보가 당선되는 역할을 하고 싶다. 근데 그걸 너무 잘 이제 문화광국위원회에서 만나서 우리 네, 유정주 의원님께서 또 부위원장으로 계신데 정주 여건이 갖춰졌습니까? 정주 여건이 일단 유정주 의원님을 갖췄기 때문에 네. 열심히 합니다. 네, 유정주 의원님을 갖췄기 때문에 저는 문화광국위원회 정말 잘 되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진짜 볼수록 우리 권혁진 의원 대단하시다. 정치인인데 그러니까 좋은 말로. 좋은 말로. 청년 정치의 자질이 한 가지 말씀드리면 예. 이재명 후보 왜 당선돼야 되냐 막 사람들이 얘기를 하면 예. 제가 그런 얘기를 해요. 저를 이재명 후보 닮았다는 얘기를 정말 많이 해요 사람들이. 눈, 코, 입이. 근데 이재명 후보 젊었을 때 결혼 때 예. 사진 막 이게 예. 저랑 엄청 닮은 것 같은 거예요. 근데 최근에 이재명 후보 젊은 사진을 봤는데 저는 아버지 사진 보는 줄 알았어요. 저희 아버지 앨범에 있는 사진이랑 똑같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아 닮긴 했구나를 느꼈는데 이게 아니 목소리 톤도 약간 네, 그런 얘기를 많이 듣는데 최근에 이제 좀 윤석열 후보가 뭐 이제 그런 논란이 많이 되다 보니까 제가 별로 얘기를 안 했는데 관상 뭐 사주 같은 거 보러 가면 예전에는 정치하면 안 된다 뭐 사업하면 안 된다 이러다가 최근에는 아 뭐 광역 지자체장도 될 것 같고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닮았다고 자 마이크 꺼주세요 잠깐만 네. 아 그 정도로 그래서 저는 이재명 후보가 당선되면 제 관상이 대통령 될 관상이 되지 않을까 이런 그러니까 네. 이런 것과 윤석열의 그 도사는 다르다 네 그렇죠 그, 네, 그 얘기 우리가 합니다 재미로 느껴야죠 네 맞습니다 긍정의 기운으로 참조하는 것과 악의 기운으로 뭐 헤쳐먹으려고 하는 것들은 다르죠 네. 오늘 그 문화광국에서 명계남 연극 배우님이 나오셨는데 네. 그 친구들이 다 아, 윤석열 얘기 이렇게 하다 보면 아주 말이 안 되는 것 같긴 한데 그래도 우리 좀 혼내줘야 된다 민주당을 그래서 정권 교체해야 된다 그거를 우리가 파고들어야 돼 막 그렇게 얘기를 하신다는 맞아요. 거죠 네. 그래서 명계남 씨가 더 이상은 가르치지 않는데요 그냥 딱 한마디 한대요 그래도 너보단 난 사람 뽑아야 되지 않냐 그러면 바로 다들 이제 인정한다는 거죠 예. 그런 느낌이 예, 청년들도 자기 자신보다 나은 사람 사실 그 청약통장 모르는 청년들이 있습니까?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예. 저는 뭐 이제 우리가 공정에 대해서 막 계속 윤석열 후보 네. 외치는데 청년들로서 같은 선상에서 출발하길 바라는데 윤석열 후보 같은 경우 일반 우리 지금 세대에 서민들을 사실 공감할 수 없다. 없죠. 예. 사실 오수하면서 그
사법고시 합격했죠. 나중에 구수만에. 네, 아 구수했네. 그 제가 그걸 봤을 때 저는 사실 예술하면서도 그 생각을 했거든요. 내가 재수를 해야 된다 하면 돈이 안 되죠. 못 하겠다. 네. 내가 그 경제적인 부분을 집에서 받쳐줄 수도 없을 뿐더러 내가 지금 내 나이가 돈 벌어야 될 가장 활발해야 될 나이에 내가 8번 떨어지면 저는 인간적으로 못할 것 같거든요. 참 의지가 대단하신 분인데 저는 선상부터가 달랐던 사람이다. 우리를 얼마나 공감할 수 있고 어떻게 국민들을 공감해 나갈 수 있을까. 지금 보면 청약통장 모르는 게 그분한테 되게 당연했던 일인 것 같고 법전 이후에 읽어본 책이 있을까? 그러니까 저는 솔직히 문화예술이라서 이런 생각 많이 해요. 닥터 지바고를 읽어가지고 삼국지하고 네. 닥터 지바고가 그러니까 뭐 한강이란 소설을 알까? 정의란 무엇인가라는 책을 한 번이라도 접하려고 할까? 이런 생각 많이 거예요, 합니다. 이정주 의원님. 예. 그러니까. 자 우리 김가진 네. 국문학 학생이든 정액과 학생이든 법학과 네. 학생이든 앞으로 남은 선거가 아주 많이 남아 있습니다. 네. 우리 친구분들과 주위 분들에게 네. 아까 그렇게 나열식은 안 된다 그랬으니까 네. 그래도 상식적이고 좋은 분이 당선이 되려면 어떤 노력을 하실 것인지 역시 본인의 계획 다짐을 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네. 저는 끝까지 정치에 관심 없는 사람들 제 주위의 사람들을 포기하지 않을 겁니다. 제가 정치인은 아니지만 네. 그게 정치 뭐 참정권을 가진 시민으로서의 의무라고 생각해요. 이 정치가 왜 잘못됐는가 혹은 왜 정치가 잘하고 있는가를 알려주고 그 길을 올바르게 찾도록 나아가도록 알려주는 게 동료 시민으로서의 긍정적이고 성숙한 민주주의 전파 방식이라고 생각합니다. 좋습니다. 그러니까 훌륭한 학생이 될 것 같아서 응원하고요. 자 우리 추미애 전 장관님은 그 뭐 앞으로 뭐 제대로 누굴 위해 이재명을 이렇게 변형시켜 주셨는데 우리 김가진 청년께는 이자 제자 명자 삼행시. 네. 그 다음에 우리 권혁진 청년께는 앞으로 제대로 누굴 위해 청년 변형을 한번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네. 네. 눈빛을 보니까. 씩씩해요. 네. 자, 우리 먼저 김가진 청년께 네. 이재명의 이. 이제는 바뀌어야 합니다. 제. 재생의 정치를 시작할 때가 왔습니다. 명. 명쾌한 답을 낼 수 있는 후보 전 말할 수 없지만 누굽니까? 야. 채팅창에 남겨주세요. 예, 이제는 말할 수 있다. 이재명. 자 그리고 우리 권혁진 청년. 너무 이렇게 앞에서 준비를 해오셔서 네. 네, 부담스럽습니다. 자, 뭐 앞으로? 예, 권혁진 앞으로. 어? 네. 뭐 제대로? 권혁진 제대로. 네. 자기 출마. 누굴 위해 이재명? 이재명 위해. 저는 반대로 권혁진이라고 생각하겠습니다. 저는 제가 저를 앞에 내세워서 저를 사용해 주시고 제가 제대로 또 일 열심히 하면 이재명 후보를 위해 달리는 권혁진이 되겠다 이런 의미로 제가 좀 바꿔봤습니다. 우리 앞으로 남은 시간 동안 진짜 이재명을 위해 우리 이렇게 가볼까요? 네. 나를 위해 이재명이 아니라 이재명을 위해 나를 네. 그렇게 가봐도 좋겠네요. 그럼 앞으로 제대로 이재명을 위해 나를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주신 그 자영업자분들의 눈물을 닦아야 된다는 말씀 아까 추 장관님하고도 계속 했기 때문에 민주당에 잘 전달이 될 것 같고요. 여러분 아무튼 42일 굉장히 결연한 각오로 저희가 좋은 대통령을 반드시 만들어 내야 될 것 같습니다. 소중한 시간 함께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리면서 앞으로 제대로 이재명을 위해 나를 네. 알겠습니다. 끝까지 외치고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앞으로 제대로 제대로 이재명을 위해 나를 고맙습니다. 다음 주에 하나 뵙겠습니다.